이번에는 거북인가요? 네. 거북이는 우리 느린 동물의 대명사라고 할까? 그랬을 때 작곡가는 거북이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까 생각을 문득 하다가 그의 친구인 작곡가 오펜바흐가 생각났어요. 오펜바흐라는 사람은 이런 곡을 썼답니다. 네. 어때요? 어쩌저런 멜로디 같지 않나? 아, 안다고? 오케이, 그럼 해봐. 안다고 했으니까. 준비됐나? 하나, 둘, 셋, 넷. 이 곡은 그 오펜바흐라는 친구가 쓴 곡인데 그 당시에 막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부 휘파람 불면서 나나나나나 이라로가 가자 도도도도도 이렇게 부르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템포로는 거북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대해 보세요. 그 멜로디를.